네, 지난주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로 두 명이 숨졌는데요. 그 사고 당시에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자체 소방대원들이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추지 않고 다소 느긋하게 움직이는 허술한 대응이 담겨 있습니다.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삼성전자 기흥 사업소 안으로 산소통을 맨 남성 두 명이 들어옵니다. 사고가 발생한 지 7분이 지난 시점입니다. CCTV 영상에는 대한민국 최정상 글로벌 기업의 사고 대처 상황이라고 보기 힘든 안이한 구조 작업의 민낯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. 당시에 뭐 사람이 있고 말고에 대한 어떤 뭐 그 긴급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제 울려서 나타났잖아요. 조금의 누출이 있어도 이제 센스에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긴 하죠. 사고 발생 10분 후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뒤 구조대원이 대거 추가 투입됩니다. 사고 발생 25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구조요원이 쓰러집니다. 인명구조로 탈진한 결과입니다. 바로 이어서 구조대원들이 다리를 잡고 사고 피해자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. 쓰러졌던 구조대원은 다시 일어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. 다급한 인명구조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. TV조선 박지훈입니다.